자,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고 대피하신 곳은 가까이 있는 이런 공터들일 수밖에 없어요. 학교라든가 근린공원, 물론 대피소, 물론 그쪽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텐트가 더 필요하죠. 자, 텐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체온 유지에 유리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차 대피소로 이동했을 때, 정부가 마련한 2차 대피소에 이동했을 때도 그 안에서 사생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안락한, 요즘 정부에서 텐트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 조달되는 시간까지 꽤 걸립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2차 대피소,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실내 운동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챙겨온 저 텐트를 이용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도 편안한 또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외든 실내든 텐트의 중요성은 상당히 생존 변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형 생존 배낭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전 테스트했던 배낭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2020년형 생존 배낭에서 좀 추가됐다든가 보완된 것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어떤 생존 배낭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우선 요소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적 요소를 떠나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가성비 장비들 중심으로 챙겨왔다는 게좀 차이점이고요. 지금같이 생존 배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계절, 어느 날씨든 간에 대피하는 그 여분 시나리오에 맞게끔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대피 장소, 대피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공터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장소를 불문하고 여분과 여분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꾸려졌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실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눈밭에 이런 공터에 여분이 대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이 내린 이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여분들의 또 1차적인 대피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분들 이런 환경들 염두에 두고 생존 배낭을 꾸려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맑고 깨끗하고 맑고 화창하고 따뜻한 날에만 지진이 발생한다, 재난이 발생한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부실한 배낭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굉장히 추운 날씨, 그리고 이렇게 눈이 내리거나 눈이 내렸거나 아니면 눈이 내릴 수 있는 날씨에도 얼마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한다 그러면 여분의 생존 배낭의 물품들은 분명히 보완될 거고 좀더 실전적이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2020년의 생존 배낭 간단하게 여기서 펼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물품들,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탄초위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이동 중에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물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이런 판초위가 여분들의 기본적인 방패가 돼주기 때문에 판초위가 바깥에 끄집어내기 쉬운 위치에 비치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물품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그다음 체온 유지에 가장 중요한 3종 세트죠. 텐트와 침낭 매트. 사실 생존 배낭에 텐트와 침낭 매트만 있으면 여분이 어느 계절이건 어느 날씨건 충분히 여분과 여분 가족들을 1차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그다음 체온 유지의 기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품들은 부수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늘 강조해오지만 이 체온 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다음 그 체온 유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 놓을 만한 그런 물품들이 뭐냐, 이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텐트와 침낭과 매트를 여러분한테 계속 소개한 이유는,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 텐트, 침낭, 매트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눈으로 체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 속에서 여분 체온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박담요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분들 체온 유지하는데
일시적으로 도움되는데 이렇게 해서 밤이 돼버리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불 피워야 돼요. 불 피우지 않으면 마찬가지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에서도 1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또 텐트, 그 다음 바닥에 한기를 차단해주고 쉴 수 있는 남들의 어떤 안락함을 제공하는 매트, 그 다음 좀 더 추가적인 보온 유지를 위해서 침낭을 챙겨두게 되면 이런 체온 유지, 특히 외기 온도에서 영향을 좀 덜 받죠. 덜 받은 상태에서 버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침낭과 텐트와 매트는 기본적으로 생존변에 꼭 챙겼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숙달됐다 그러면 타프라든가 판초라든가 뭐 최악의 경우는 은박담요를 이용해서 쉘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즉시성 있게 만들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그 외기 상황 안 좋은 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3종 세트를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챙기기 좀 쉽지 않죠. 물품들이 많아지니까. 그럴 때 마찬가지 텐트, 침낭, 매트만 챙기세요. 물, 음식 안 챙겨도 좋습니다. 요 세 개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챙긴다 그러면 이 배낭에 큰 이 큰 배낭을 굳이 큰 배낭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 가족들 보호할 수 있는 물품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처치 킷이에요. 생존변에 되어 있는. 사실 체온 유지랑 이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이 이 우선적으로 꾸려져 있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정 내가 뭐 다른 걸 챙길 여유가 없다. 배낭이 충분히 크지 않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넣을 수 있는 네 가지죠. 텐트, 침낭, 매트와 응급처치 킷을 넣을 수 있는 그 사이즈의 배낭만 챙겨도 충분히 실전적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낭 같은 경우는 가성비 남들 배낭이라고 말씀드렸던 네이처 하이크의 60 플러스 5리터 짜리 배낭이에요. 충분히 한 5만원 정도면 5-6만원 정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배낭으로서 여러분 챙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이 배낭은 지금 2020년 생존 배낑으로서 이 네이처 하이크의 60 플러스 5리터 짜리 초경량 배낑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버전에서는 여벌이 옷도 좀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 예비 배터리죠. 예비 배터리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예비 배터리가 요즘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추천드립니다. 휴지라든가 물을 끓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 굉장히 중요하죠. 핫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박 담요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챙기면 좋죠. 부피가 작고 싸니까. 그다음 이거는 알코올 소독약으로 쓸 수 있죠. 그다음 알코올 버너입니다. 비상시에 불을 피울 때 물을 끓여야 될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물이 부족하다 하면 눈을 녹여서 얼음을 녹여서 물 데워서 체온 유지, 그다음 수분 섭취를 위해서 이런 도구, 물을 끓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그 자연재료, 오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불 피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비상킷 개념도 될 수 있죠. 알코올과 그다음 알코올 버너 얼마나입니다. 만 원에서 만 오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물 끓인 도구와 함께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죠. 수분도 섭취하고 그다음 여분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것을 물통에 데워가지고, 그죠? 예, 보온용, 핫팩 개념으로 사용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것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텐트. 지금 같은 상황, 바로 텐트만 치면 상황 종료입니다. 거의 상황 종료예요, 이 상태에서. 춥긴 하지만, 충분히 악천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그 다음, 예, 저렴한 한 4만원짜리, 예, 텐트. 예, 저렴한 4만원짜리 예, 침낭 챙깁니다. 지금 날씨가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워서 예, 말이 좀 헛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재난은 날씨를 따지지 않고 재난은 계절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지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악의 날씨, 최악의 어떤 계절에 맞는 그런 물품들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실전성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요 물품도 그다음 뭐 물, 식량 같은 것들 예. 일단 아주 최소만 챙겨도 됩니다. 물은 한 2리터 정도. 그다음 식량은 뭐 초콜릿 같은 것들, 가나 초콜릿이라든가 ABC 초콜릿, 뭐 누룽지도 좋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볍고 보관이 용이하고 저렴하면서 칼로리가 높은 그런 어떤 생존 식량들, 비상 식량들 챙기면 됩니다. 건빵도 좋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지금은 추운 이 날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생존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물품이 바로 텐트입니다. 텐트 있으면 끝나요, 사실은. 자, 이걸로 텐트를 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니뭐니 뭐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도 아니고요, 식량도 아닙니다. 그죠?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중에 어떤 쯤또 악천후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또 눈보라가 또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생존반에서 여러분이 챙겨야 될 바로 이 텐트의 가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텐트는 가급적이면 자립형이 좋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남들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여러 가지 저렴한 텐트, 5만원짜리 뭐때 텐트들 제가 몇개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2020년에 버전에서는 가격을 떠나서 남들의 가성비 장비로만 챙겨왔어요. 2020년 버전의 가성비 장비로 가지고 온 텐트는 방고의 비트 200입니다. 자립형이고요. 그다음 내수압이 많이에요. 바닥은 별도의 그라운드 시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신 좀 부피가 좀큰 편이죠.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자립형이고 남들 악천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생존 면허에 넣는 겁니다. 2020년. 자, 이거 치면 상황 종료예요, 1차적으로. 좀 단점이라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제공되는 그 폴대는 파이버글라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요번 생존 배낭용으로 챙겨오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남들 악천후에서도 남들 잘 견디긴 하는데, 물론 부러진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좀 있긴 하지만 생존 배낭에 한두 번 정도,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는 것들은 충분히 뭐 내구성 부분에서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장소를 선택할 때도 값이면 바람이 불지 않는 지형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면 강풍에서도 나무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폴대 두 개를 엑스폴로 교차하게 되면 이렇게 자립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라를 이용해서 팩다운을 해도 되는데, 웬만한 뭐 어떤 상황 아니면 팩다운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악천후에서 충분히 잘 견뎌주는 텐트입니다. 자, 이렇게 텐트가 쳐지게 되면 벌써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텐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나머지 물품들을 내부에 적재한 상태에서 이제 구조적 올 때까지 버티면 되겠습니다. 생존배에 들어있는 이 텐트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방고의 비트 200이라는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염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시다시피 자립형입니다. 그리고 싱글홀 스타일이고 내수압은 3000 정도 되고요. 바닥 내수압은 만입니다. 굉장히 높은 내수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별도의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더라도 이런 뭐 얼음 바닥이든 뭐 완전히 질척한 그런 바닥이든 관계없이 깔아두게 되면 습기라든가 한기, 그다음 물기가 올라온 것이 충분히 차단이 됩니다. 대신 이제 좀 부피가 좀큰 편이에요. 내부 공간은 두명 정도 누워 잘수 있는 공간, 아니면 네 가족이 웅크리면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인용 정도인데 좀 그래도 좀 충분히 2인용 치고는 좀 여유롭게 나온 그런 사이즈의 텐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매트는 네이처 하이커에서 나온 한 10,000원대 매트입니다. 10,000원대 정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나름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매트가 됩니다. 생존 배낭에는 발포 매트가 들어간 게 좋죠. 발포 매트 중에 나름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네이처 하이커에 나름대로 은박 코팅도 있기 때문에 보온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더 좋은
매트가 빛이 되면 좋겠지만 이 네이처하이크의 요 발포 매트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만 매트만 깔아주더라도, 물론 이것이 R밸류가 이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매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처럼 이 눈 위에 또는 얼어있는 땅 위에다가 지금 텐트를 칠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나름대로 R밸류는 낮지만 그런 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트를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앉아서 쉴 때, 그러니까 뭐 대피소가 아닌 다른 장소든 구조월드까지 앉아서 쉴 때 맨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만원짜리 이런 발포 매트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온 이미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다용도 침낭입니다. 물론 겨울용, 동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충분히 밤을 버티는 데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분들 구하기 쉽기 때문에 2020년용 배낭의 요 침낭으로는 네이처하이크의 다목적 입는 침낭이죠. 요거를 챙겨왔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네이처하이크 제품을 지금 세 개나 배낭, 매트, 침낭을 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돈이 충분하다면 더 좋은 값비싼 장비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예, 100만원짜리 텐트, 매트도 정말 알벨이 높은 거 한 10만원짜리 예? 아니면 서머레스 뭐 그 정도의 브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높은 레벨의 제품들을 사도 좋고 침낭 마찬가지 동기형 같은 경우에 뭐 8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사면 좋죠. 하지만 생존 배낭의 또 어떤 한계점이 뭐냐면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싼 용품들을 이렇게 묵혀놓기에는 여분 또 심리적 부담도 있고 경제적도 부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성비 장비로 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생존 배낭의 한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존 배낭은 사실은 여러분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그다음 또 그런 악천후 상황이라든가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생명이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제품들을 챙긴 것이 가장 맞죠. 가장 당연한 얘기죠.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비들이니까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남들로 가성비 장비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에 좀 맞는 그런 큰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2020년 이 생존 배낭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좋은 거 사세요. 여러분 주머니 사용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먼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침낭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되고 한다 그러면 텐트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구 비트 200 정도 한 10만원대 중반에서 여러분들 2인용 또는 3인용 정도를 산다 그러면 충분히 생존 배낭에 들어갈 텐트로서는 적합해요. 어떤 기능과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침낭은 더 따뜻한 것일수록 유리하죠. 이 정도는 비, 바람, 눈을 막을 수 있는 쉘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적인 보온 역할을 해준 것은 바로 이 침낭입니다. 그래서 침낭이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해야 될 우선적인 최우선 순위, 이 3종 세트에서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체온유지 3종 세트, 텐트, 매트, 침낭 딱 들어가니까 벌써 안정감이 느끼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공터입니다. 공터예요. 공터인데 이런 공터에 여러분이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우리가 대피 장소가 잘 꾸려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터에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널찍한 공터에 여러분들이 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바로 요 3종 세트만에서도 벌써 안정감이 느껴지고 실제 이 상태에서 악천후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여러분들은 충분히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종 세트가 생존 배낭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갖춰야 될 물품이에요. 나머지 장비들은 좀 부수적입니다. 이게 1순위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면 돼요. 보충해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요 세 가지만 있으면 하룻밤을 버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 없어도 돼요. 식량 없어도 돼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추천드린 것은 이런 체온유지의 기본 3종 세트와 함께 응급처치킷만 잘 챙겨놓으시면 생존 배낭으로서 충분히 실전성을 갖추고 있다. 나머지 물품들은
뭐 식수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통신수단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기타 도구들 같은 경우는 좀 부수적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예요. 근데 요 네 가지 종류죠. 기본 치온유지 3종 세트와 그 다음 이 응급처치 킷, 이걸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 본다 그러면 요 네 가지 물품이 없으면 생존상에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거죠. 우선적으로 위험 요소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물품, 텐트, 침낭, 매트, 응급처치 킷은 기본적 생존 배낭에 꼭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물품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2020년 생존 배낭에는 이렇게 가격과 관계없이 그냥 남들 제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물품들로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확실히 매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 지금 맨바닥에 손을 댔을 때와 남들 싸구려긴 하지만 가성비 매트에 손을 올렸을 때 체감되는 온도차가 상당히 강하고요, 많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안에 몸을 집어넣었을 때와 바깥에 드러냈을 때 체감되는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의 가치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생존 배낭에서.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챙겨야 될 물품 또 여보려 중요하죠. 여러분들 안 입는 옷, 그런 것들은 생존 배낭에 넣어주면 좋죠. 이런 것들은 사계절을 꼭 동기와 관계없이 사계절을 챙겨주시면 유용해 사용됩니다. 그럼 2020년 생존 배낭에 추가된 게 있어요. 좀 보완된 거, 대표적인 거. 나머지는 제가 리스트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거고, 뭐 이때까지 여러분들 먹는 거 관련된 것들, 뭐 잡단 도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드렸고 설명드렸는데, 2020년 생존 배낭에서 보강된 것들은 딱 요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건 보조 배터리긴 한데 태양광 보조 배터리예요. 남대로 여러 가지 제품들 써보니까 바로 요 제품 한 2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태양광 보조 배터리가 남대로 생존 배낭에 넣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고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배낭에 걸어놔요. 그러다가 제가 뭐 야외 활동할 땐 또 외부 배낭에서 이걸 해체해서 제가 메고 가는 배낭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생존 배낭을 비치시켜둘 필요 없어요. 쓰면서 상시적으로 쓰면서 이 충전 상태와 장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라비나가 연결되어 있는 이 태양광 보조 배터리 충분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가격대는 한 2만원 정도. 그 다음 이 기본적으로 만 미리암페어 정도의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충전은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이게 남대로 방수가 되고요. 그다음 방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상태에서 젖거나 아니면 뭐 먼지가 껴서 기능 고장이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충분히 잘 보호되어 있다. 그게 또 장점이고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레쉬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레쉬가 작동되죠. 자체 충전 기능과 함께 프레쉬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레쉬를 챙겨오지 않거나 프레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생존 배낭에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그런 물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모드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SOS 모드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등산용으로도 그래서 나쁘지 않죠. 등산 가실 때 이런 보조 배터리 꼭 챙겨 다니셔야 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챙겨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생존 배낭에만 비치해 둔 게 아니고 배낭 바깥에 고리를 연결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전해 보니까 궁금하신 분 충전해 보니까 한 완전 오전 10시부터 해가 쨍쨍하게 떴다는 가정하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몰 때까지 하루 종일 충전하면 한 4분의 1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 4분의 1. 보시다시피 반짝반짝하죠? 이거는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 빛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충전 모듈을 거의 대부분 중국산을 쓰고 있죠.
그만큼 이 부분의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많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태양광 보조배터리를 써보니까 실제 충전도 되고 태양광으로 그다음 남들 방수 방진 효과가 있어서 뭐 그래서 혹시 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처리가 돼 있어요. 두 개의 케이블 연결해서 동시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뚜껑만 잘 열리지 않도록만 챙긴다면 젖어 있더라도 기능상에 문제가 없어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된 물품이 바로 이 불꽃 신호기입니다. 불꽃 신호기. 이것은 시중에서 한 5천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한 15분 정도 연소 시간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생존 배낭에도 넣어놨지만 차량에도 비치했어요. 차량에도 이제 만약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속도로에서 제 어떤 사고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요 제품을 쓸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챙긴 이유는 이건 비상시에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보다 말은 더 좋은 부직기도 얻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불꽃 신호기의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거친 뺄감들, 부직기들을 이용해서 불꽃 신호기의 사용 용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이 불꽃 신호기를 생존용으로 잘 쓰게 되면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뭇가지를 말 그대로 불꽃도 내지만 열도 냅니다. 빛도 내지만 열도 굉장히 강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상시 상황에서 불필요한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에다가 세우는 거죠. 이렇게 꼬냥꼬냥 불꽃으로 신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죠? 도로에 세우는 용도로 이렇게 철사로 지지대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자, 불꽃 신호기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신호용으로는 통상 1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조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방식은. 자, 여기 위에 뚜껑을 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냥에 마찰한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 이 뚜껑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성냥의 머리 부분, 화약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해서 불을 익힌 겁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에 홈이 있어요. 손가락에 끼세요. 손가락에 끼세요. 딱 끼고 엄지와 중지로 딱 잡아줍니다. 손가락 이렇게 끼고 엄지 중지 딱 잡아주죠. 그 다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처음에 잘안 붙어요. 이렇게 점화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손으로 잡지 마세요. 손으로 잡게 되면 불꽃이 튑니다. 그래서 화상 입을 위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열어놨던 화약 제품들, 예, 그런 제품과 비슷합니다. 자, 이게 신호용유입니다. 신호용으로 이렇게 야간에는 굉장히 밝은 빛을 만들면서 멀리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생존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 지금 저 신호용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15분 동안 강한 열을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불편 도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젖은 어떤 부식기, 젖은 뭐 나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신호용이지만 생존용품으로 이렇게 불 피우는 액션에, 불 피우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저조망에 불이 잘 안 붙는다. 저 상태로 15분 동안 계속 강한 열을 쏴주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충분히 불을 쉽게 피워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쓰기에 딱 좋겠다 생각해서, 예, 저것도 생존용품에 2020년 생존 배낭에 넣어놨습니다. 예, 신호용도 되고, 액션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예, 아주 강한 점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챙겨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웬만한 나무들 다 탑니다. 다 타요. 뭐 이런 얼어붙은 젖은 가지들로 눈이 눈이 걸어 있더라도 눈을 치면 가스 토치 역할을 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불꽃 신호기를 이용한 액션에서 점화하는 방법. 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불꽃 신호기도 생존용품으로서 나쁘지 않다. 생존 배낭에 챙겨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0년 생존 배낭에는 집어넣었어요. 자, 이게 절대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추천 안 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약이 불똥이 밖으로 튀어요. 손을 들고 있으면, 세워서 들고 있으면, 네.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자, 고르는 이런 식으로. 튀어든 기회죠. 밤에 보면 아주 붉은 빛으로, 굉장히 그 시인성이 좋습니다. 충분히 젖은 나무들도 건조시켜서 키울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죠. 거의 한 10분 정도, 15분이지만 실제 탄 시간 한 10분 정도. 그다음 거의 바닥까지 가지 않고요.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남겨두고 저렇게 꺼집니다. 자,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일정이 있어서. 중요한 건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텐트, 침낭, 매트가 없다면 아까 오전부터 이 최소한의 이런 그 악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떤 쉘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구호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자원, 주변의 자원을 동을 하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기본적인 텐트보다 못합니다. 분명히 성능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갖출 수 있는 것은 미리 갖춰놔라.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여러분이 아주 소수의 작은 그런 어떤 장비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제 생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겪게 될 것은 바로 지금 체온 유지와 관련된 부분, 악천후라든가 지금 계절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장비를 챙겨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2020년 배낭 생존 배낭 후에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싼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돈은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02년 생존 배낭, 뭐 10만원짜리 생존 배낭, 20만원 생존 배낭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남들로 가성비가 괜찮은, 제가 써보고 가성비가 괜찮았던 제품들로 구성해봤는데, 꼭 이거를 따라할 필요 없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여러분한테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계절과 환경과 날씨 속에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소의 장비로 그런 악천후 극복하는 훈련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고, 또 그런 부분이 실제 좀 훈련이 됐다 할지라도 빨리 대응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훈련된 분들도 장비가, 적절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갖춰두라. 그래서 이런 텐트, 침낭, 매트, 응급처치용품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식량과 식수, 기타 도구, 응급처치 그 개념에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같은 개념을 묶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한다면 분명히 실용적인 생존 배낭이 나올 겁니다. 2021년의 생존 배낭 어떤 형태로 꾸릴지 또 제가 계속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장비들 테스트해보고 다시 내년 이맘때쯤에 한번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원칙적인 부분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뀌기가 어려운 게 생존의 중요도에 따른 기본 요소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기술이 발달하고 재료가 더 좋아지고 이름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 장비들의 가격이 달라지거나 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도시지역 중심입니다. 주변에 어떤 기반,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지진 대피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임시 대피를 한 그런 상황에서 쓰는 장비들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오지에 있거나 아니면 구조대 가기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많이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인 분들은 진짜 자급자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식량과 식수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분 사는 어떤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이냐 아니면 농촌 지역이냐 어촌 지역이냐 뭐 산간 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은 원칙은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분명히 내용 물품의 양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 도시지역에 24시간 기준입니다. 24시간 기준에 생존 배낭의 물품을 보고 있어요. 딱 보이는 거 여기 전부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24시간 또는 72시간 간다 할지라도 침낭, 텐트, 매트만 있으면 그다음 응급처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여벌의 옷 정도, 그다음 핫팩을 좀 많이 챙겨주신다면 절대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러운 생존 위협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과 식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지금 안 먹고 저 3일 충분히 버텨냅니다. 물 아까 말씀드린 여기 눈 녹여서 먹으면 돼요. 안 죽어요. 체온 유지만 잘 되면.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 의미 없어요. 바로 이런 체온 유지 관련된 물품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눈을 뜰 수도 눈을 뜨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존의 중요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생존 배낭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생년 배낭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부적 물품은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 이전에. 그냥 제가 중요한 건 다시 강조하고 싶고, 보완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신경 쓸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재조명한 것이 2020년의 생존 배낭이고, 그 중에 가성비 장비 제가 챙겨온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제가 더 보완한 게 있죠. 태양광 보조 배터리와, 불꽃 신호기. 이것은 충분히 일상과 레저항에서 얼마든지 챙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 불꽃 신호기는 차량에 비치, 차량에도 비치해 줬죠. 그 다음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등산용으로도 챙겨서 사용합니다.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걸어놓고 생존배낭에다가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게 그냥 배낭이 꾸려져서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충분히 실생활에도 실생활과 취미에도 쓸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물품들은 생존배낭에도 목록에도 생존배낭 목록에도 여러분들이 추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내일 업무를 봐야 될 게 있어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이동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시고, 그 다음 내년 생존 배낭이 어떻게 꾸릴지 또 한번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안 될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가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가성비 좋은 장비로 대체되거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